자, must have to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가는데,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포커스 제목만 보고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쭉 최대한 많이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반대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포커스에서 배웠던 거다라는 것도 기억나시는 게 정리를 하는 깔끔하게 머릿속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obligation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조금 이제 should하고는 좀 다르죠. should나 ought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당위라고 합니다. 의무라기보다는. 반면에 must, have to는 obligation이라고 해서 의무 표현하는 거고요. 뭐 같은 표현은 뭐 have to, has to, need to, 뭐 3인칭 단수인 경우에 뭐 has to, needs to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은 이제 must have to는 좀할 말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먼저 뭐 과거의 의무 표현, 뭐 해석상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must의 과거형이 없는 관계로 뭐 had to라든지 뭐뭐 had to 되면 뭐 이것도 되겠죠. 또는 뭐 그쵸, 눈치챘네요. needed to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must not, 뭐 must not의 축약형은 존재한다 했었죠. must not의 축약형은 mustn't는 금지의 의미. 뭐 해석, 뭐 우리말 해석을 쓰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뭐뭐 뭐 have to에 not 넣으면 뭐가 돼요? have to에 not 넣으면 don't have to. 여기다 not 넣으면 doesn't have to, don't need to, doesn't need to. 그 다음에 또 need not도 있죠. need not 이런 것들. need not은 needs not으로 쓰이는 경우는 절대 needed not 이런 것도 없습니다. need not이란 조동사 자체가 need not 뒤에 동사 뭐냐, 뭐 불필요라는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뭐 의무인지 추측인지. 아, must에 대해서 먼저 참그 우리 정리할 때그 얘기를 안 했는데, must 1번, 2번에서 의무 표현도 있지만 강한 긍정적 추측도 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you must not sleep in the class의 뜻은 너는 교실에서 자서는 안 된다라는 obligation이죠. 그 다음에 he sings well, he must be a singer. 그는 노래 잘한다, 그는 가수임에 틀림없다. 강한 긍정적 추측이고요. You must be quiet in the museum. 너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박물관에서. 라고 의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은 가볼까요? My leg hurts, broken. 그렇죠. 그러면 내 다리가 아프다, 부러진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내 다리가 아파, 부러진 게 틀림없어. My leg hurts, it must be broken. 자, 그래서 it must be broken 하고, 만약에 it has to be broken을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러져야만 한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부러 내 다리 부러져야만 돼.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뭐한 말이 좀더 있죠. 요렇게 해서 must be broken. 여기 또 우리가 뭐 최근에, 최근까지는 이제 아닌가요? 한두달 넘어갔으니까? 세달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must be broken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 중에서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형태죠.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be, PP.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거죠. 아, 전 여기선 그게 아니죠. 뭐뭐 되어졌음에 틀림없다죠. 부러져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부러진 게 틀림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준비됐으면 가볼까요? You are not late. You don't have to hurry. 그렇죠? 그래서 너는 늦지 않았다. 너는 허리할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 없다. 뭐 don't have to, 뭐 don't need to, need not 이런 거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Need not hurry, need not to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You need not hurry. 오케이, 3번도 가보겠습니다. You must not touch the horse, it will kick you. 경고죠, 경고. You must not touch the horse. 너는 그 말을 만지지 말아야만 한다. 만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를 찰 것이다. 그렇죠. 버릴 것이다. It will kick you. The horse will kick you.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ou must wear a uniform
when you go to school 이러고 있는 거죠. You must wear a uniform when you go to school. 해석하면 너는 교복을 착용해야만 한다. 학교 갈 때. 그럼 얘는 지금 뭐니까 의무죠. 네. 교칙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must 쓴 것 같고요. 같은 표현은 you have to wear a uniform to school. You need to wear a uniform. You have to wear a uniform.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ust go to the market to buy some sugar. 그녀는 마켓에 가야만 한다. to buy some sugar 하기 위하여. 설탕 구입하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의도죠. 오케이. 설탕을 사기 위해서 to buy some sugar 하기 위해서 마켓에 시장에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she has to go to the market to buy some sugar. needs to 가능하겠다. 똑같이 she needs to buy, go to the market to buy some sug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다시 again 지각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이거는 불필요합니까? 금지입니까? 의무입니까? 그렇죠? 금지입니까? 해야만 한다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금지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합니까? 금지죠. 의무 중에 금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you must not be late again. You must not be late again. You mustn't be late again. 그 다음에 칼질하면 누가 그들은 how long 뭐 했다 걸어야 했다. 자 걸어야 한다가 아닌 점에 주목하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they had to walk for 2 hours. They had to walk. 네, 물론 모두 되겠다. They needed to walk for 2 hours. 그래서 for 2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에 대해? 그렇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의무입니까? 불필요합니까? 금지입니까? 불필요죠. 예, 여기서 배운 대로면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my future.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my future. 뭐 don't have to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칸이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칸이 세 개였다면 You need not worry about my future 도 되겠죠. 네 걱정이나 해라. 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for 2 hours. 자 had to. They had to walk for 2 hours를 기준으로 해서 for 2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did they have to walk. did 꺼내서 쓰면 되겠죠. how long did they have to wa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should하고 had better고요. should 밑에 뭐라고 쓸까? 그렇죠. ought to라고 쓰면 되겠죠. Okay. should I 대신 쓸 수 있는 ought to의 표현은 ought I to였죠. should I go? ought I to go? 그래서 이번에는 당위입니다. 당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들 뭐 뭐 우리나라의 should 우리나라 사회에 should를 써야 할 상황이 많죠. 뭐 나이에 따라서 내가 너보다 한 살 더 형인데 네가 나한테 반말하면 돼. You shouldn't 반말 to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ad better도 마찬가지 충고할 그러니까 should하고 뭐 had better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다 충고할 때 쓸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죠. 하지만 had better은 좀 더 뭐 윗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여기다 not 넣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should에 not 넣으면 shouldn't고 그렇죠. ought to에 not 넣으면 to도에 not 넣으면 not to도니까 여기다 not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얘는 조금 특이한 조동사야. 그러니까 조동사 완벽한 조동사는 아니에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Ought I to? You ought not to. 그 다음에 had better에 안 넣으면 had better not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 뭐 be 동사 올 경우에 had better b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had better be, had better not b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should 나 shouldn't를 넣으랍니다. 오케이. 그럼 너무 뻔한 거. 그래서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old parents. you should take care of.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효도해야만 한다. 오케이. 너는 너의 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돌봐드려야만 한다. take care of 하면 뭐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네. 어, 승빈아 뭔데? You. 아, 일단 take for. 어, care for인 줄 알았어 나는. 아. care for. 또. 뒤를 봐준다니까. 뒤 봐준다고 얼마나 얘기해 줄까. Look after 더 해야 되겠네. 신기록 세울 거야? 아니요. 어? You should care for your old parents. You should look after your old parents.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의사한테 가서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he should get some exercise for his health 하면 되겠죠. He should get some exercise. He should get some exercise for his health. 그래서 for his health, for his heal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hy? 왜 그의 건강을 위해서 why should he get some exercise? for his health,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하여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 부분.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be healthy 하면 되겠죠. He should get some exercise to be healthy for his health. 됐습니까? 3번 You caught a cold. You shouldn't play in the rain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play in the rain. You caught a cold. 너는 감기 걸렸다. You shouldn't play in the rain. 빗속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ought to를 써서 you shouldn't play 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you ought not to play in the rain. You ought not to play. You ought not to play. 눈 놀아서 빗속에서 놀아서는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she had better get some rest. 그녀는 좀 쉬는 편이 더 낫겠다. 자, had better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고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 not, not은요 안 하는 편이 낫겠다겠죠. 자, 뭐 2번에 1번은 뭐 she가 3인칭 단수니까 has better 해야 되는 거 이딴 건 없다 했습니다. had better 자체가 조동사다. she랑 관계없다. 그 다음에 뭐 장난치나? You should not watch TV all night. 됐습니까? 너 밤새도록 넷플릭스 보고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에 뭐 넣으란 얘기네요.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give so much money to young children. 됐습니까? 오케이. You had better not give so much money to young children. 너는 주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What? to whom? 어린 아이들에게. 애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안 주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 not give.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입이 익히는 거고요. 자, 뭐 그 다음에 뭐 시끄럽게 여기서 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시끄럽게 하면 너 나한테 딱밤 맞는다 이런 의미도 혼난다 이런 의미도 숨어 있고요.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make any noise here. You had better not make any noise here. You 굳이 뭐 다 쓰냐? Had better not make not any 있으니까 You had better make no noise here. 뭐 많이 했죠. You had better make no noise here. 그 다음에 뭐 에릭이 뭐 부족인 것 같아? 부족한
수면 부족이죠. 그래서 에릭이 에릭한테 충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ought to get more sleep. Eric ought to get more sleep. 에릭은 잠을 좀 더 자야 돼. Eric ought to get more sleep. 그 다음에 3번 가면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not wear those colorful clothes when you go to 벌초 하면 되겠죠. You 맞잖아요? 네. 그렇죠. You should not wear. 왜요? 왜 그러면 안 돼요? 벌을. 그렇죠. 벌을 유인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에요. You should not wear those colorful clothes. 그래, 너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벌초 갈 때 그럼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한다를 이 칸수에 맞추면 You should be kind to other people. You should be kind. Be kind to other people. Other people.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한 단어로 되는데. You should be kind to others 하면 되겠죠. You should be kind to others. 그러니까 other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것이란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others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you should be kind to others. 그 다음에 너는 패스트푸드는 먹어서는 안 된다인데 일단 여기다가 뭐 eat이나 have 써놓으면 되고 칸수 맞추면 you 그러면 not eat fast food 하면 되겠네요. 근데 칸수를 보니까 뭐 그것도 되겠네. you ought not to eat fast food.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죠. should는 칸수 때문에 안 되지만 you ought not to eat. you had better not eat fast food. 뭐 you had better not eat fast food or you will be fat 이런 말을 뒤에 덧붙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ught to, had better, should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29에 used to 하고 would, 야, 얘가 왜 여기 있지? 여기 will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will 할 때 would를 같이 하는 건 어떤 문법이다? CJ 일치라는 문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used to 하고 would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조동사다. 알고들 계시죠? 그러니까 would가 뭐 will의 과거형도 있고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도 있고 뭐 배운 순서대로 하면 뭐 would you help me 해서 request의 의미도 있다. 요청의 의미도 있다. would you help me 4종 세트였죠.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정리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얘는 뭐 얘가 좀 어때요? 얘가 편식, used to가 편식해요? would가 편식해요? would가 편식하죠. 나는 어떤 동작 동사, 뭐 다른 말로 하면 진행형이 가능한 녀석하고만 어울려서 과거에 어떤 동작을 하고 그랬는데 동작 동사만 가능하다. 개떡같이 하나도 모르겠네. 좀 얇은 펜 나와라. 동작 동사만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 뭐 I would go to church. 난 교회에 다니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가요. I would have 뭐 fast food는 되죠. would have 하는 순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뒤에 fast food를 넣었으니까 I'm having fast food 돼요 안 돼요? 해줘. 그러니까 I would have fast food. 난 옛날에는 fast food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어. 근데 뭐 I would have a small house 이런 건 안 돼요. 됐습니까? 난 옛날에는 집은 작은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큰 집이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I would have는 안 되고 I used to have a small house 요거밖에 안 된다.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일 때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I am having a small house. I was having a small house. 가지고 있는 중이었었다는 안 된다고 그랬고 뭐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울 수도 뭐가 동작 동사고 그 다음에 뭐가 상태 동사인지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진행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동작 동사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너무 뻔한 게 하나 보이네. 뭐 이거 딱 보자마자 이과 열심히 막 하도 하다 보면 옛날에 호수가 있었는데 이제 없단 얘기 하겠지 뭐. 오케이. 그다음에 뭐 저 나무에 기어 올라가곤 했었는데 지금 안 올라가나 봐요. 그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요리 안 해드리나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폴 우드 climb that tree when young. When 하고 young 사이엔 when he was young. Paul would climb that tree. 근데 뭐 Paul would cook for my parents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얘보다 더 잘 어울리는 데가 있나? 그래서 폴은 저 나무를 기어 올라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어릴 때만 그랬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ould cook for my parents when I lived with my parents. 그러니까 them, 이게 them이 강력하네요. them이 my parents를 안만기로봤자 했고 목적격입니다. for my parents. 오케이. 그러면 Paul is climbing 돼요? Paul is climbing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표현이죠? I am cooking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다 네. would가 있죠. used to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장난치나 이러겠죠. 됐습니까? Paul used to climb that tree. I used to cook. 근데 얘는 used to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lake around here. 이 근처에 옛날에는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지? 없어졌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무슨 동사? 상태 동사죠. I am being happy. 나는 행복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긴 해요.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는 약간 비문법적인데 I'm being happy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절대 안 되는 건 없는 거야. 뭔가 조금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일부러 문법에 틀리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정법이잖아요. 그쵸? was가 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were를 씁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러면 be a teacher before니까 이거 이번에 1번은 너무 뻔해. 이게 동작이냐 상태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얘는 동작이다 상태다? 그래서 답이 몇 개다? 그래서 she used to be a teacher before. would는 안 됩니다. 누가 would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she used to be a teacher before. 그녀는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조동사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데 과거는 동그라미 현재는 X라는 서로 상반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used to나 would가 이렇게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이런 문법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긴 글을 읽고 나서 글에 대해 그걸 뭐 proof of reading 이라 하는데요 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proof of reading 문제에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 이건 뭐야 장난치나 이런 문제는 왜 냈지. 아, 너무 낼 게 없었나? 그래서 2번은 Susan would often help me with my homework. 수잔은 자주 내 숙제를 도와주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수잔은 옛날에 내 숙제 도와줬는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가 뭐라고요? Susan would often help me with my homework. 뭐 여기에 with 비워놓고 중1 때 시험 많이 쳤었습니다.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또는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낼 게 없었나? 3번은 Tom would play basketball with us. Tom은 우리와 함께 농구하곤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일단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가겠죠. Tom is playing basketball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would 뒤에 동사 동작 동사로 왔고 뭐 used to면 된다 안 된다 used to play 된다 안 된다 미안합니다 되겠죠 당연히 공화 물어볼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있더라니까 그죠 사람이 원래 이 기억이 사람의 뇌라는 게 그래요 그쵸 뭔가 새로 들어온 정보를 넣으려 그러면 옛날에 거 밀어냅니다 그쵸 그럼 그때쯤 돼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일곱 번 정도 하면은 보통 딱 자리를 잡더라고 Take care로 빼고 됐습니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Jenny walked in a bank before but she doesn't walk there now 가 있는데요 일단 대어에다 밑줄 꺼볼까요? 그래서 뭔 얘기하겠다 but she doesn't walk in the bank now 겠죠 제니는 옛날에는 저 은행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래서 옛날 과거 동그라미 x 과거 동그라미 현재 x니까 딱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여기서 배우고 있는 바로 used와 would다 그럼 칸수로 봐서 제니 used to work in a bank 하면 되겠죠 to work in a bank 그 다음에 얘는 칸수 볼 필요도 없어 뭐 됐습니까? 뭐 얘는 뭐 칸수가 이거보다 한 칸이 많으면 문제 출제자가 만약에 여기 다섯 칸 했으면 출제자가 뭔가 잘못한 거겠죠 아 참 세 칸이라면 참 미안 됐습니까? 세 칸이라면 출제자가 잘못한 거죠 There was an apple tree in the backyard before but now there isn't an apple tree now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뒷마당에 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과거 동그라미고 현재 X니까 이 표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상태 동사니까 뭐밖에 안 된다 There used to be an apple tree in the backyard There used to be an apple tree 됐습니까? 세 칸으로 돼 있으면 안 되겠다. 우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라. 그래서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아빠가 옛날에는 나에게 책을 읽어 주시곤 하셨는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 요즘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나 하고 시간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코로나도 끝나가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저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There used to be a church over there used to가 아니고 used 라고 해서 ed형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뭐 그와 함께 자주 낚시하러 가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 I would often go fishing with him 됐습니까? I would often go fishing with him 그와 자주 낚시하러 갔었는데 요즘은 안 가더라 이거요 여기서 이제 휙 지나가버리면 섭섭하죠 그쵸 왜 또 갑자기 워드를 열었을까 I 엠 유즈드 투 그렇죠. 뭐 할까? I'm used to 뭐 할까? 'm used to playing with my little cousins. 귀찮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 나는 어떻다?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게 나의 어린 사촌들과 놀아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모가 와서 애들 맡기고 오면 저 잘 봐준단 말이죠. 됐습니까? I'm used to playing. 그래서 이거는 이 used는 뭐다?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다? 익숙해진. 됐습니까? 그래서 to가 전치사의 to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줄 바꿈하고 이제 뭐 하겠어? wind. Is used to make electricity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바람이 사용되는
사용된다, 이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풍력 발전을 위해서 바람이 사용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중3 때부터 슬슬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됐습니까? 기억나겠지? 그때 좀 이 정도 했으니까. 또 까먹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겠으면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어야지, 이 자식아. 그래서, 시험 예정. 오케이, 일시 정도. 자, 그래서, 가정법 변중만 올리다가 다 못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에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썼는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는 게 좋냐? 현재 또는 미래, 미래 불가능 또는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쓴다. 현재 또는 미래 불가능 가정 할 때 쓴다. 만약 오늘 37도까지 올라간다면 뭐 이런 거죠. 한겨울에. 됐습니까? 만약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이런 거. 만약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한 그루에 뭐래요? 사과나무를 심을 텐데. 이거 못 들어봤어요? 왜 심어요?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겠지. 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인데, 그러면 선생님 현재나 미래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데 왜 문법 이름은 가정법 과거예요? 동사가 과거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문 보면 if Samin had a toothache he would go to the dentist. 별로 뭐 예쁜 뭐 마음에 와닿는 예문은 아니에요. 뭐 해석은 세민이가 언제 치통을 겪는다면 현재 겪는다면 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현재 세민이 치통을 겪고 있어 안 겪고 있어? 안 겪고 있는데 현재 치통이 있다면 he would go to the dentist. 그는 언제 치과 의사한테 갈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갈 텐데 그러나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는 치통 언제 없어? 현재 없어서 치과에 안 간다 라는 말이 숨어 있다고요. 이 속에. 그래서 이건 서로 거울 것 같습니다. 거울이 좌우가 바뀌어서 이렇게 비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똑같아 보이지만 좌우가 원래 바뀐 거죠. 그래서 위에 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요. 밑에 걸 보고는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나 똑같다는 말을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여기 가정법 과거라 그랬어요. 직설법 뭐라 그러겠어. 직설법 뭐하고 같다? 현재하고 같다. 그러니까 if Samin had a toothache he would go to the dentist but he doesn't have a toothache he will not go to the dentist 란 말이야. 이 문장하고 뭐가 똑같다고요? Samin 그렇죠. Doesn't have a toothache, so go to the dentist 하고 왔다고요. 자, 쓸 필요가 있으면 쓰시고요. If Samin had a toothache, he would go to the dentist, but Samin doesn't have a toothache. So he won't go to the dentist.
자, 먼저 만약에 여기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러면 세민 헤더 투 세이크만 남았고 이건 무슨 소리야? 세민이가 언제 무슨 시제 과거에 치똥을 겪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근데 요렇게 생긴 데 들어가니까 현재 치통을 겪지 않는데 만약에 겪는다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 현재로 바뀔 때 여기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여기 not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not 있으니 not 없으니까 여기에는 not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not 없죠. not이 들어가네요. 됐습니까?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다. 그래서 가정법 파트를 수업할 때 내가 계속해서 언제라면이란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언제라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뭐뭐한다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할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살짝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I gave the 이 문장은 본적 있습니다. I gave 뭐 I gave my mom the box which my uncle had given to me. 자,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얘를 보고 뭐라고 할것 같아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죠.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무슨 시제에 엄마한테 상자를 줬어요? 과거에 엄마한테 상자를 드렸죠. 그쵸? 근데 얘가 선행사고요. 얘가 관계사인데 상자는 상자인데 누가 뭐 했었던 나의 삼촌이 나한테 주었던 나는 삼촌이 줬던 상자를 엄마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상자를 드리려면 그러면 일단 삼촌한테 받아야 드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드린 것도 엄마한테 준 것도 과거고 삼촌한테 받은 것도 과거야. 근데 더 과거인 건 삼촌한테 받은 거죠. 삼촌이 나한테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원래 head 플러스 pp의 원래 용도야, 이게. 이게 원래 쓰임새야. 지금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몇번 나왔어요? 두번 나왔잖아요. 접속사, 비슷한 접속사는 아니지만, 명사, 대명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사 때문에 주어 동사가 두번 나왔는데, 분명히 한 동작이 다른 동작보다 둘 다, 공통점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가 더 과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원래 head 플러스 pp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원래 용도야 이게. 됐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 이게 과거가 아니었잖아. if 뭐 세민 hea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현재 치통이 없는데 치통이 있다면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게 없으면 원래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면 무슨 뜻이 되냐?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여기에 현재라면 현재 또는 미래 텐데라 했어. 아까 가정법 과거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가 되냐? 과거에 뭐뭐라면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라는 걸 얘기해. 원래는 과거가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쵸? 근데 가정법이라는 문법 속에 들어가면 과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야 이것만 있으면 뭔 뜻이야 이거. 세민이가 과거에 치통을 겪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if Semin had to say he would go to 여기 이렇게 생겼네. 이거 가정법 과거구나. 지금 치통을 겪는다면 지금 또는 조금 있다 갈 텐데 지금 치통이 없어서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원래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해 보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보자. 이렇게 돼 있었으면, 뒤에 것도 없었으면 내가 대과거에 그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언제 원래는 대과거인데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내가 과거에 그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과거에 기억하고 있었어 못 까먹었어 과거에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었어 까먹었어 까먹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I would have sent him a Christmas present 내가 그에게 언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을 텐데 과거에 보냈었을 텐데 야.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if 절에는 여기에 아까 if 절의 과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주절이야 이 부분 여기에 이 부분이 주절인데 여기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지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야 근데 가정법 과거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렇게 생겼어요 would have pp 했었을 텐데 I would have sent 내가 과거에 보냈었을 텐데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텐데 보내는데 여기 점 두 개만 더 찍어주세요 말줄임표 만들란 말이야 마침표 말고 내가 그의 주소를 기억했었더라면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었을 텐데 그러나 내가 언제 과거에 그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과거에 그에게 선물을 보내지 못했다 또는 보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f I had remembered his address I would have sent him a Christmas present but I his address so I couldn't 또는 didn't send him a present Christmas present 됐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couldn't send, didn't send 내가 언제 기억 못했어? 과거에 언제 안 보냈어? 근데 과거에 기억했었더라면 과거에 would have sent 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그럼 나머지는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비슷한 거 자, I wish 가정법이라고도 있는데 똑같이 I wish 가정법 과거도 있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I wish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란다고 얘기한 거 바라는 건 지금이야. 내가 지금 뭔가를 바래. 그래서 I wish when you were here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Wendy가 언제 여기에 있기를? 그렇죠. 얘 생긴 게 과거긴 한데 현재 여기에 있기를. Wendy는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 텐데 하고 점 두 개 꼭 더 찍어야 돼. 나는 여기에 뭐 웬디가 여기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는데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현재 바란다. 웬디가 현재 여기에 있기를.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냐. 일단 우리말로 먼저 쓰면 나는 유감이다. 웬디가 언제 현재 여기에 없어서 이 뜻이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I'm sorry sorry가 미안한 이란 뜻만 있는 거 아니야 I'm sorry that Wendy 미안 Wendy isn't here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I wish하고 I'm sorry의 시제는 똑같아요. 다 현재죠, 현재.
근데 Wendy were here. I wish Wendy were here. 이랬더니 나는 지금 바란다. Wendy가 지금 여기에 있기를. 이니까 지금 여기 없어서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 여기에 Wendy were here 할 때는 not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not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는 I'm sorry 직설법 현재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밑에 것도 같겠지 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러면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단 말이죠. I wish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유감이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난 현재 바란다. You had listened to me at that time. 네가 뭐 했었기를, 네가 언제 뭐 했었기를, 과거에 내 말을 잘 들었었기를. 과거 언제? 그때. 나는 바란다. 네가 그때, 과거에 그때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었었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언제 유감인 거야? 현재 유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재 유감이니까 I am sorry that you didn't listen to me at that time. 이거하고 똑같다. 난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네가 언제 듣지 않았다? 과거에 듣지 않았다. 아까 전에는 뭐였냐? I am sorry that Wendy isn't here 였어.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거 현재고 Wendy가 여기 없는 거 현재야.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게 I wish that Wendy were here 가 된 거였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가 언제 내 말을 안 들었어? 과거에 안 들었다. 과거에. 그래서 I wish that you had listened to me at that time.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I wish. I wish. 그 보고 나도 하겠다. You had listened to me at that time. 이건 뭐하고 똑같다고? I wish Wendy were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어떤 유감스러워하는 시제는 현재야. I wish 다 현재니까. 근데 뒤에 과거 시제 동사가 이렇게 오면 I wish 가정법 과거구나. 현재 아닌 걸 바라고 있구나. 사실이 아닌 걸 바라고 있구나. I wish 해놓고 had PP 왔어. 그러면 과거에 뭐뭐 했었기를 지금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설법이란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좀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현재. 과거로. 직설법,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됐습니까? 원래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라 했어.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 반대로. 자, 그래서 시동은 충분히 걸어둔 것 같고요. 이제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f 블라블라 있고 그 다음 주절 블라블라 이런 형태라 했어. 그래서 여기 if 절에는 동사의 뭐 과거 형태가 사용되고 비동사는 뭐를 쓰는 게 원칙이다? were 쓰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뭐 could라든지 would라든지 또는 뭐 should도 들어갈 때도 있고 should라든지 또는 might 이런 거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이런 형태다. 형태를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태. 형태는 if 절이 가정하는 부분이고요. tend의 부분이 주절이다. 자, 근데 자, if 절이 뒤로 갈 수도 있어. 주절이 먼저 나오고. 됐습니까? 지금 문법 책에서는 if 절이 먼저 나오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런 식으로만 학습하면 이게 거꾸로 돼 있을 때 가정법 과거인지를 또 모르고 이게 뭐지? 이런 애들 또 있더라고요. if절이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의미는 뭐다? 의미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반대를 표현할 때 쓴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라면 됐습니까? 오늘 날씨가 뭐 35도까지 올라간다면 난 수영하러 갈 텐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게 가정법 과거다. 호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뭐 호주에서 그렇게 말할 수 지금 호주는 여름. 여름이니까 말할 수도 있겠죠. 호주면 또 가정법이 아니겠네 그게. 됐습니까? 조건문이겠네 그거. 호주에서는 오늘 그런 얘기하면 조건문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 하면 그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실현 가능성 몇 퍼? 0퍼. 실현 가능성 50%인 거 비교해볼까요? 실현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50%인 거 얘기할 때 쓰는 문법은 배웠는데? 조건문. 아 그래 조동사 할 때도 그래 메이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if로 넘어왔습니다. 네. 만약 내일 눈이 내린다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일기예보 들었더니 뭐 내일 뭐 비 올 확률 50%다 뭐 이랬어. 됐습니까? 이건 조건문이고 여기에서는 if 똑같이 if도 사용되고 뭐 블라블라 쉼표하고 블라블라 나오는데 그때는 if의 현재 시제고 뒷부분은 미래 시제로 나오죠. If it snows tomorrow, I will make a snowman with my sister. 됐습니까? 내 눈이 내린다면 뭐 시스터랑 같이 눈사람을 만들 텐데 만들 참 텐데 하면 안 돼 조건문은 만들 것이 다 됐습니까? 다 하고 마침표 가정법은 텐데 점점점 점점점은 뒤에 할 말이 남았단 얘기고 점점점 뒤에 숨어 있는 건 바로 직설법 현재 또는 직설법 과거겠죠. 그러나 블라블라블라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if 전에 뭐 동사 과거형 쓰는데 비동사는 특히 were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형태를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고 비동사는 특히 were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절에 주어 나오고 조동사 would, could, might, should 동사 원형. If I were a bird, 만약 내가 새라면, 내가 현재 새라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난 새가 아니라서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면 텐데 점점점. 그래서 If I were you 나오네요. If I were you, I would ask my parents for some help.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나는 뭐 할 텐데요? ask for가 보이네요. 요청하다. 나는 뭐 할 텐데 나의 부모님에게 약간의 도움을 요청할 텐데 내가 너라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할 텐데 왜 답답하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니? 됐습니까? If your grandfather saw your painting, he would be proud of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죠 이거. 두 번째 문장. If your grandfather saw your painting, he would be proud of you 라고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승빈이 뭐지? 이거 보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알지? 이러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너의 할아버지가 언제 너의 그림을 본다면이야? 현재 또는 미래에 보신다면 이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현재나 미래에 보실 가능성이 0%란 얘기야. 도대체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그림을 보신다면 he would be proud of you. 그는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but your father can't see your painting. He can't be proud of you. 이러겠죠. 자랑스러워 하실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정법 과거 문장 하나 봤는데 지금 내가 어떤 정보까지 알았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닌지까지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이 속에. 왜?
볼 가능성이 0%라고 얘기했습니까? 됐습니까? 뭐 물론 그게 아니고 뭐 할아버지가 실종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대 볼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바로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직설법 현재로 바꾸기 조금 어색해서 안 한, 물론 뭐 억지로라면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뭐 억지로 하려고 하면 because I am not you, I will not ask my parents for some help 이렇게 되긴 한데 의미가 어색해서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안 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전에 해봤어요. 그래서 your grandfather can't see your painting so he can't be proud of you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그 얘기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는 뭐로 나타낼 수도 있다? 직설법이란 말만 하면 안 돼. 직설법 뭐? 직설법 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나타낼 수가 있다. 거기에 뭐 because as의 세 가지 뜻,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처럼. 이거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만 하면 한 명이 섭섭해하지 않나? 얘들끼리 놀고 있으면 저기 알파벳 다섯 가로 돼 있는 누군가 좀 슬퍼하지 않나? since도 당연히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반대되는 뜻은 아니고 사용하는 위치가 다른 so 이런 걸로, 아까 전에는 제가 주로 so를 썼는데요. because 써도 상관없죠. 이용해서 직설법으로 나타내는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로 해야 되며 긍정, 그러니까 not이 없었으면 not을 넣으란 얘기예요. If I were you 같은 경우에 because I am not you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ot이 들어 있었으면 not을 빼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Are you following me? 네. 그래서 if I had a map, 자 요렇게 하고 이거 다 없다 치면 I had a map 이건 뭐야? 나는 언제 과거에 지도를 갖고 있었다야 이거. 됐습니까? 그런데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지도를 갖고 있다면, 지도를 갖고 있다면, 근데 지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정보까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 내가 나에게 지금 지도가 있다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지도는 없어. Okay,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네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네가 어디로 가? 내가 너한테 지금 지도만 있으면, 내가 지금 지도만 있으면 지금 너한테 보여줄 수.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알려줄 수 있을 텐데 because 내가 언제 안 갖고 있다고 하고 있어 밑에 I 네. 그렇죠. because I don't have a map I can't show you. 아까 전에 I could show가 뭐가 되고 있고 can't show가 되고 있고 if I had가 I don't have가 되고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네. 아, 여기 말고 여기 할까?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 뭐 물론 의미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세 단어로도 되지 않나 이거? 네. 이거 뭐? 세 단어요. 알파벳 세 개로 되지 않나? 요거 대신 알파벳 세 개만 넣어도 똑같은 의미는 전달되잖아. I can't show you. I can't show you. I can't show you. Where? 이제 알파벳 두 개 남았네? 아니, 알파벳이란다. 단어 두 개 남았네. 미안. 알파벳이라고 해서. 단어. 단어 두 개 남았네? 'Can' I can't show you where to go. If I had a map,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to go. Where to go가 무슨 뜻인데?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뭐 1학기 때 문법이 뭐라 그랬어요?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애초에 이런 말을 지금 이게 A하고 B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치자.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었길래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to go.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가 뭐라고 물었을까? Where do I have to go? 라고 물었겠지. Where do I have to go? 나 어디 가야 돼? 근데 알려줄 수가 있긴 있어. 뭐만 있으면? 지도만 있으면. 근데 지도가 없어가지고 못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But because I don't have a map, I can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지도만 있으면 알려줄 텐데. 아, 지도가 없네. 귀찮을 때 이런 가정법 쓰면 되겠죠. 알려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폰 꺼내봐 이 자식아 말이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정법 가보고요. 그 다음에 뭐 고원어 피크닉 반갑죠? 그렇죠? 휴가 가다. 휴가 가다. 고원어 베케이션. 고원어 홀리데이. 출장 가다. 고원어 비즈니스. 그치? 됐습니까? 아, 미리 좀 알려줘봤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다 알고 있지? 의자 알죠. 그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의 뜻을 두 가지 정도 찾아오시는데 하나는 반드시 동사로서의 뜻이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내가 너라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 너 왜 믿냐.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면 안 믿을 텐데. 소라가 더 열심히 언제 연습했으면 현재 연습했으면 더 열심히 했으면 현재 더 잘 칠 수 있을 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가 있나고 봤는데 뭐 하나도 없네요. 요거 있지. 요 부분. You can't stay longer in New York을 1, 2, 3, 4, 5 해주세요. 괜히 1, 2, 3, 4, 5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고 싶다. 됐습니까? 내가 너라면, 내가 현재 너라면 나는 현재 또는 미래의 그 콘서트에 갈 텐데 점점점. 왜 처음이 하나밖에 없어. 그가 현재 또는 미래에 운동한다면 그는 현재 또는 미래에 더 건강해질 텐데 점점점.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 뭐 할 때 쓴다고요?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됐습니까? 니들 이제 3학년 때 보면 해녀 얘기 나오거든요. 해녀 아줌마 찍는 사진 작가 얘기 나오는데 그때 문법이 과거 완료예요. 헤드 플러스 PP입니다. 형태는 헤드 플러스 PP 형태. 그러니까 그냥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거잖아. 그때. 하, 내가 중1 때 영어 점수 조금만 더 잘 나왔으면 모르는 얘기 하잖아. 그치? 3학년 때 학교 전학 때 내가 수행 평가 진짜 좀 점수 조금만 더 잘 나왔으면 내 이게 올 A인데 막 이러잖아. 뭐 그렇죠. 뭐 다 지나가고 나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래서 몇 학년 때 배우냐면 그래서 3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이 뭐냐? 3학년들한테 뭐 약간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맨날 이런 문장. If I had could have entered 뭐 the high school 뭐 이릅니다. If I had studied hard, I could have entered the high school.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I까지 없애면 안 되는데
웬매야? 인서트 눌러줬구나. 이러면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실제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야 이건. 됐습니까? 근데 A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내가 언제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했었더라면 I could have entered the high 내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과거 실제로 공부 안 해갖고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학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운대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원래 과거 완료는 대과거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현재는 아 참 가정법 현재가 어디 있어?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되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와 반대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가 조금 새로운 게 나온다 했습니다. 일단 if 절은 had 플러스 pp가 동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had studied처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절 부분은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어? have pp 뭐지? 현재 완료. 그쵸?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형이니까 had pp가 아니고 would have pp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3학년 때 이제 이런 것도 배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with me' 이런 표현도 배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with me' 'Should have pp' 자 이거 말고 니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뭐 이거잖아. 그쵸? 넌 나랑 같이 거기 가야만 한다지 이건.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뭔 뜻이 되냐? 너는 거기 나랑 같이 가야 됐었는데 왜 안 갔냐 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중3 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안 보고 쳤더니 난리가 났네.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그럼 이거 뭐세요? 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었는데 안 했네.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Should have pp.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하는 건 약간의 예고편적인 뭐 당장 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할 건 아니야. 근데 이 파트를 다시 하면 좀 어려운가 봐. 아직 여러분들의 뇌가 한참 발달이 덜 돼서 그런지 아직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엔 조금 부족한가 봐. 그래서 미리 좀 해놓는 게 낫더라고. 그래서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entered the high school.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공부 안 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닌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또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하면 거기 기숙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저기 엄마 아빠하고도 빠따 할 수 있고 뭐 좋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if Matty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tty가 언제 더 힘이 셌더라면 과거에 더 힘이 셌더라면 그가 언제 들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들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weight가 뭐겠어요? 물론 그쵸. 웨이트는 원래는 무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 그 뭡니까 그 역기 됐습니까? 역기 됐습니까? 웨이트 뭐 웨이트 트레이닝 역기 같은 거 들고 하는 트레이닝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If Matty had been stronger. 오케이. 그래서 너무 안 읽은 것 같은데 얘들. 자 그래서 if Matty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는 뭐하고 똑같냐 but Matty wasn't stronger so he 그렇죠 couldn't lift the weight가 되는 거죠. 아이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힘이 세지 않았다? 과거에 힘이 세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 들 수 없었다? 과거에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Matty wasn't stronger so he couldn't lift the weight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If Matty had been stronger. Had been stronger. 뭐라고요? If Matty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 했습니까? 과거에 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못 들었어. 했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 얘기 합니다,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여기에 시제는 과거로라고 나오네요. 직설법, 과거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not이 없었으면 not을 직설법 할 때 넣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 완료에 not이 있었으면 직설법 과거에는 not을 빼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I had spoken English well, I would have talked with the foreigner. 그래서 내가 언제 영어를 잘한다면 그렇죠. 과거에 어때 지나간 어떤 순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영어를 잘했더라면 나는 언제 그 외국인과 과거에 대화를 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근데 언제 못해서? 과거에 못해서. 언제 대화 못했다? 과거에 대화 못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If had spoken English well. 뭐라고? 무슨 spoken이라고? If I had spoken English well, I talked with the foreigner. I would have talked. I would have talked. 됐습니까? I would have talked. 근데 사실은 뭐다? Because I didn't speak English well, didn't talk with the foreigner. 됐습니까? 여기 would have PP고 not 없으니까 과거에 didn't talk가 되고 있고요. Had spoken, not 없으니까 didn't speak가 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슬리 반갑고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뭐. 여기 뭐 플레이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앞에 더가 있으니까 뭐 알겠지 뭐. 요즘은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지. 요즘 약간 이 문장 이제 뭐야 이거 C의 2번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치? C의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온라인 접속이 뭐로만 가능할 때 얘기일까? 컴퓨터로만 가능할 때 얘기겠지. 그쵸? 요즘 여러분도 지금도 온라인 접속돼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온라인 지금 손목에도 접속돼 있고. 됐습니까? 항상 뭐 24시간 잠들지 않는 이상 접속돼 있는 상태죠. 오케이. 띠띠띠 배가 고팠었다면 무언가를 먹었을 텐데 날씨가 더 좋았으면 나는 자전거를 탔었을 텐데 이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자, IBC 가정법 과거래요.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뭐뭐이기를? 현재 뭐뭐이기를.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정법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해. 절 가정법 과거라고 써놨는데 애들이 과거라는 글자가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절대로 가정법 과거는 과거 얘기가 아니야. 현재 얘기라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법 과거로 얘기할 만한 거 뭐 내가 뭐 못생겼다면 뭐 이런 거 그런 게 가정법 과거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왜 이러지? 분위기 왜 이러지? 됐습니까? 뭐 나 같은 경우는 가정법 내가 만약 멍청하다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게 나한테 가정법 과거겠지. 됐습니까? 전혀 공감을 못 얻고 있네. 자, 그래서 IVC 가정법 과거는 이제 IVC 뒤에 대절이 대시 이렇게 있어서 절이 하나 오는 거예요. 절이 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뭘 넣을 수 있다? 그렇죠. 누가 다를 넣을 수 있단 말이고 이 부분의 형태가 뭐다? 과거란 말이야.
I wish that 주어 동사 또 나오는데 절이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가 과거인데 절대로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잖아 뜻이. 네. 그쵸? 근데 이제 친구 방문 가가지고 친구 아니 병문 안 가가지고 이거 쓰는 게 좋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I hope you get well 이렇게. 아. Get well은 이제 회복하다 건강이 나아지다 원래 여기 못 넣을 수도 있는데 I hope you will get well 원래는 이게 원칙이겠지 아픈 애한테 하는 얘기니까 get well 하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잖아. 근데 빨리 이루어지라는 느낌으로 무슨 시제를 써도 된다? 네. 현재를 써도 된다 그랬고 절대 병문안 가갖고 친구한테 병문안 가갖고 I wish you got well 이러면 친구한테 때려 죽일라 그러겠죠. 그쵸? I wish you got well 이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네가 언제 나아지기를? 현재 나아지기를. 근데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병문안 가서는 hopes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얘기했듯이 I wish 나오고 그 다음에 that이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과거고 be 동사면 또 were 쓰는 것이 원칙이다. I wish it was Christmas. Christmas every day. 이 노래 아 니들 할 때는 내가 그 노래까지 못 갔구나. 노래 중에서 I wish 약간 문법적으로 틀렸었는데 I wish it was Christmas. Christmas every day. 이런 노래가 있어.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크리스마스이기를? 현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이기를. 됐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됐습니까? 달력 탁 이랬대.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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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크리스마스 2일 크리스마스. 그럴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바라는 노래죠. 오케이. 라면 좋을 텐데 현재 라면 좋을 텐데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라면 좋을 텐데 현재 뭐뭐 하기를 바란다가 맞죠 아닙니까? 네, 맞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을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이게 아니고 I had a good brother는 내가 언제 착한 남자 형제를 갖고 있다?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인거죠. 이거는 I had a good brother는 내가 나한테 착한 브라더가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있기를? 현재에 있기를. 근데 내 브라더는 절대 구사지가 않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나는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대선생님, 이 선생님, I'm sorry that I don't have a good brother. 또는 뭐 I have 해도 될 것 같은데, I'm sorry I have a, I'm sorry that I have a bad brother. 이래도 되겠죠 뭐. I wish I had a good brother. 남자 형제한테 남자 형제랑 싸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wish I had a good brother. 다빈이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네, 저는...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괜찮다고. 아 그러면 다빈이는 I'm happy that I have a good brother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전화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톡으로 물어봐야지. 톡으로 다빈아 너는 I am happy that I have a good brother니 아니면 I wish I had a good brother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시스터로 바뀌면 이제 저 지우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지우는 뭐야 이거? 이러면서 여쌤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무시하겠죠 그냥. 초딩답게.
자,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는 I'm sorry that 직설법 현재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라서? 현재 뭐뭐라서. 됐습니까? 현재 뭐뭐라서 현재 유감이다. 마찬가지로 뭐 not이 있었으면 not을 빼고 not이 없었으면 not을 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wish we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 뭔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우리가 뭐 하기를? 살 수 있기를. 어떤 뭐 속에서? 어떤 거짓말도 없는 세상에서. 됐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어떤 거짓도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은 거짓말 천지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빈 뭐야 뭐 승빈이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거짓 천지죠. 그렇죠? 됐습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I'm sorry 하다 that we can't live, we could live가 can't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됐습니까? 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바랍니다. I wish we could live in a world. Any lies. 현재 살 수 있기를. 근데 현재 살 수가 없다. 같은 말이 뭐라고? I'm sorry. We can't to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됐습니까? 오케이. Without 안에 뭐 들어있더라? Not. 오. 이거 보여? 네. 그럼 without any lies는 뭐게? With no lies 겠네. 그치. 내 안에 낫있다도 이제 내년 이맘 때쯤이면 내년 이맘때쯤 아니고 내년 한 이맘때에서 한 2개월쯤 전에 얘기하겠네. 부정어의 도치 이러면서. 됐습니까? 난 다 계획이 있다 그랬어니.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가 아니고요. 맞네. 그럼 지금 내가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매우 낙담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그로부터 충분히 돈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가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뭐 여기 스탑이다. 그치? B의 3번 보니까 스탑. 그쵸. 왠지 이 B의 3번 문제 풀고 나서 스탑은 누구처럼을 할 것 같네. 그치?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 됐네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커스 79.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뭐이기를? 과거의 뭐뭐이기를. I wish 가정법 과거가 현재 뭐뭐이기를 바라는데 현재 그게 아니라 속상한 거고요. 유감스러운 거고요.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이런 거 하면 되겠네.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뭐 연애 편지 할 때 많이 쓸 만한 내용이잖아. 그치?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했기를? 더 일찍 만났었기를. 아, 너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됐습니까? 그럼 이 속에는 얘는 뭐하고 똑같다? 난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죠. That I earlier 더 일찍 만나지 못해서 유감스러워. 됐습니까? Had 플러스 PP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반대되는 걸 소망할 때 얘기한다. I wish 뭐 head 플러스 pp 이런 얘기 보이고요. 뭐뭐 과거에 뭐뭐 여기에 과거에 뭐뭐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had arrived earlier here.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더 일찍 여기에 도착했었기를. 뭔가 놓쳤겠죠. 기차를 놓쳤든지 과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I'm sorry로 바꿔볼래요? I wish I had arrived earlier here는 I'm sorry that I arrive earlier here. Didn't 뒤에 동사 원형하면 되겠죠. I'm sorry that I didn't arrive earlier here. 그래서 그 얘기 합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m sorry that 직설법 과거로 바꿨을 수 있는데 이때 뭐 I wish I had에 not이 없었으면 넣고 있었으면 빼라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여행했기를? 과거에 유럽으로 여행했었기를. 그 과거가 언젠지도 나오네요.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에 유럽 여행했었으면 하고 바란다. 오케이. 작년 여름에 유럽 여행했었으면 뭐 걸려왔겠는데? 재작년이면 또 몰라. 아, 재작년이라도 걸려왔겠구나. 꽤 됐다 이제.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내가 현재 유감이고요. 안, 과거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Didn't travel 해야 되는데 뭐 didn't go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go로 바꿨는지 모르겠네. 괜히 애들 헷갈릴라.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닌 걸 소망하는 문장. 오케이. 뭐라고요? Okay, have 아니고 had. Okay, 실제로 있었던 거 그대로 표현하는 거? Didn't travel to Europe last summer. 그러니까? Okay, 그녀가 과거에 안 바빴으면 좋았을 텐데 제니가 나에게 과거에 초대장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젯밤에가 나오네요. 과거인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많이 하는 거죠. 아, 어제 라면 먹지 말고 라면 안 먹고 잘걸 그랬어. 막 이러고. 얼굴 띵띵 부어가지고 막.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나오고요. Take a bath 보이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나? 아이고 반갑네. 그쵸? 그래서 얘가 1번이냐 2번이냐죠. 그렇잖아. 1번이 뭔데요? 의문사. 2번은?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이번 시험 범위야 중간고사에. 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와 다도 1학기야? 예. 관계대명사 다 배웠잖아. 왓도 배웠고 뭐. 그치. 뭐 왓이 관계대명사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대명사 왓은 다른 관계대명사와 다른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무슨 시동어인데 어떤 시동어인데 관계대명사 왓만 명사다 이런 배웠잖아요. 여기에 The White House가 있는데 The White House하고 The White House의 차이점이 뭔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똑같습니까? 아. The White House하고 The White House가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너 최대한 이거 이제 뭐 손으로 썼지만 타이핑 해줄까요? 이것도 소문자로 쓴 거고 이것도 소문자로 쓴 거야. 됐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더 블루 하우스 뭐 이러겠지.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을 뭐라 그래요? 백악관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럼 미국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블루 하우스라고 하죠. 뭐 또 감사할 것까지야. 내가 무용 강습을 받았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내가 지난 년 레슨이야. 레슨스야. 동사 뭐 써 레슨 앞에. 테이크 쓰죠. 아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뭐 쇼핑 가다 뭔지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수영하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뭐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치와 화법.
하면 마지막이죠. 네. 챕터 3. 그래서 챕터 14 일치와 화법입니다. 일치와 화법. 아, 그렇지. 이걸 하면은 그거 되는구나. 자, 일치와 화법 하면서 뭐가 같이 설명될 예정이냐면요. 뭐야? 여기 보면은 1과는 뭐였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맛이 1과다 야. 뭐 별거 없잖아. 네. 지금 뭐 이렇게 쫄고 그래. 그래서 좀 법이고 3과네. 사과의 간접 의문 문법이 있는데, 사실 간접 의문 문, 뭐, 난이도를 만약에 뭐, 랭킹, 뭐, 사람에 따라서 물론 뭐, 느끼는 건 뭐, 나는 이게 어렵고, 나는 저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평균적인 학생들의 반응으로 봤을 때, 뭐, 간접 의문의 난이도는 뭐, 현재 완료나 수동, 현재 완료 정도까지로 어렵진 않지만, 관계사만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뭐 수동태 정도의 난이도 정도는 느끼는 것 같아. 간접 의문문 지금 여기 이제 일치와 화법을 하면서 내가 간접 의문문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하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일치와 화법이라고 나오는데 딱 보자마자 밑에는 챕터 둘로 나눠져 있을 거야. 수의 일치하고 시제 일치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법은 뭐 자 시제일치만 얘기하나? 자 원래 일치는 시제일치하고 지금 여긴 없는데 수의일치도 있습니다. 수의일치는 여러분들 그래머타파 3권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포커스 80에서는 시제일치를 다루겠다는데 그러면 시제일치를 다루려고 그러면 한 문장 속에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포커스 80엔 접속사가 있는 문장들이 쭉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연결 되는 거죠. 접속사라는 거. 접속사가 있어야지 뭐가 구성되고 절이 구성되고 절이 있어야지 주어동사가 한 문장 속에 두 번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화법이 나오네요. 평소문의 간접화법 뭐. 자, 간접화법이란 얘기가, 간접화법이 있으면 무슨 화법도 있겠어? 직접화법도 있겠죠? 네. 됐습니까? 뭐, 간접화법, 직접화법 다 알죠? 뭐, 뭔지. 그쵸? 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 직접화법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쵸?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바꾸는 거지 뭐. 그는 그가 잘생겼다고 말했다. 이거는 무슨 화법이겠다? 간접화법인 거지. 이게 직접화법, 이게 간접화법. 니들이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마 이걸 거야. 그쵸? 이런 게 있으면 직접화법.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그쵸? 쿼션 마크를 사용해서, 쌍 따옴표를 사용해서. 이게 화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화법 파트에서는 화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하냐 하면 해석 능력이 중요해. 해석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뭐를 다룰 거냐면요, 이런 걸 다룰 거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 어제 네 친구들 공원에서 봤었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따옴표 없앨 건데 고쳐줘야지 이 부분 이제.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 얘는 당연히 그녀가 뭐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그 전날 나의 친구들을 그 공원에서 봤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걸 실제로 영어로 하면 뭐 이렇게 될 거야. She가 뭐 했는데, said 했는데, 심표 I saw your friends at the park yesterday 하고 나왔다고 표현했어.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She said that she had 말했는 거 여기에 말했고 봤어. 그럼 뭘 먼저 한 거야? 본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얘기했잖아. Had seen my the park the day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조금 외워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지금 당장 다 안 외워도 돼요. 앞으로 한 네 번 정도 할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네 번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래서 뭐 화법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법 부분들, 여기서 이제 뭐도 중요하냐 하면요, 말하다 동사가 많잖아. 네. 그쵸?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어떨 때 say를 쓰고 어떨 때 tell를 쓰고 어떨 때 talk를 쓰고 어떨 때 speak를 쓰고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 그쵸? 그것도 말하다 동사 뭘 써야 하는지, 말하다 뭘 써야 되는지, 말하다를 뭘 쓸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2, 3, 4, 5 또 필요해요. 그렇죠? 1, 2, 3, 4, 5 언제 배웠어? 문장의 형식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말하다 뭘 쓸지는 제가 중간중간 자꾸 얘기해 줬고요. 사실 말하다 뭘 쓸지는 여기에서도 만나봤어. 저 말하다 중에서 4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이런 거, 3이 되는 거 뭐래? 이런 분위기인데? 뭐 말하다 중에서 3이 돼. 3 좋아하는 애 누구야? Say that이죠. Say that. 아. That절 좋아하죠. 삼형식. 그 다음에 말하다 중에서 4는? Tell. Tell A, B. A, B 말하다. 말하다 중에서 5 좋아하는 거. Tell A to do. 텔이 사라고. Tell A, B 하면 수요동사로서의 A에게 B를 말하다고요. Tell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네. 5-3의 A. 아 맞다. 네. Want A to do, Tell A to do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한 지식들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화법, 종합적이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문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써먹어야 되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이건 어떤 문법이야? 시제일치주. 네. 내가 시제일치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녀가 과거에 말았는데, 이거는 자신한테 그 순간은 현재인데, 이 말을 하는 건 순간은 현재인데, 근데 그 말하던 순간보다 더 이전에 봤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합쳐지니까 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제의 일치라는 문법도 필요해. 화법은 약간 종합예술입니다. 화법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장을 뭐 이렇게 바꾸는데 동시에 생각할 게 많아. 맞습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트리키하고 좀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화법 파트가. 예, 해석 능력 재밌지. 해석. 그러니까 막 동시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것도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 됐습니까? 해석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접 의문 1학기 때 주요 문법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일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뭐가 들어있어가 문장에 그렇죠. 접속사가 있어서 주절과 종속절 이런 걸로 나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다가 두 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동사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말이 되도록 맞춰주는 게 CJH다. 됐습니까? 뭐 내가 이제 뭐 길 가다가 돈 주워가지고 그 경찰 아저씨한테 줬어. 그러면 죽고 나서 경찰 아저씨 준 거야? 죽고 나서 죽은 거야? 죽고 나서. 당연하지, 그치? 네. 한글로 하면 이렇게 당연한 걸 영어로 해놓으면 틀리지 말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 게 시제인지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주절이니 뭐 주절의 시제,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킨다고 하니까 얘네 자꾸 오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치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됐습니까? 뭐 내가 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걸 현재 볼 수 있어 없어? 과거에 그녀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 현재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됐습니까? 과거에 그녀가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고 현재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건. 됐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H라는 게. 오케이. 그리고 뭐 여기 또 수학 공식처럼 막 얘기하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모든 시제를 다 쓸 수 있다 라 그랬어. 그럼 왜 그럴까? 자,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을 주절에 만들어 왔어.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뒤에다가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거기에 갔었다고 말 되잖아. 그쵸?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지금 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말 되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9시쯤 자러 갈 것이라고 말 다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학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어. 달달달달 문법책을 막 외웁니다. 막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가 모든 시제가 다 된다. 당연하잖아. 말 만들어 봤더니 뭐하러 외웁니까 이거를. 됐습니까? 다 말 되네.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그럼 나는 생각했었다. 나는 생각했었다. 뒤에는 뭐밖에 못 오느냐? 그녀가 뭐 운동을 했었다고 밖에 안 된단 말이야. 뭐 그녀가 나는 과거에 생각했는데 그녀는 운동을 현재 막 하고 있어. 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일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는 그 생각하는 시제하고 똑같은 과거이거나 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생각했는데 그녀가 뭐 그 공원에서 놀았었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이건 말이 되잖아. 그녀가 놀았던 건 더 과거. 내가 뭐 생각했던 건 그거보다 현재랑 좀 더 가까워진 과거. 이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땐 종속절은 같은 시제가 뭐 과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시제 뭐 과거 완료를 쓸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hink 했어. 내가 의견 발악이라고 그러지. I think that죠 이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얘기할 때 I think라는 think 동사를 현재 시제 써서 I think that he missed you. 뭐 그가 과거에 그리워 했었다가도 되고요. He is missing you. 그가 너를 현재 뭐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다도 되고요. He will miss you. 그가 너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된단 말입니다. 근데 he said. 그가 말했던 시점이 과거란 말이야. 그럼 that he studied hard 하면 그가 말하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열심히 공부했었다고 말한 거고, 만약 had studied를 썼으면 말하던 시점보다 조금 더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었다고 말한 거. 나 아까 전에 열심히 공부했었어 라고 얘기한 거고. 됐습니까? 영어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 아래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어. 내가 팔이 달려있으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뻗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뻗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근데 내가 뭐 또는 여기 그가 말했다가 있는데 그가 말했다라는 게 갈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안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돼. 여기로는 갈 수가, 여기로 가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면 현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설명은 he studies hard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뭐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가 만약에 나 조금 있다가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거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아들내미 낳았어. 어? 아들내미 낳았는데 맨날 공부 안 해. 야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전화 통화 내가 막 혼냈어. 그랬더니 걔가 아 좀 이따 열심히 할게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내 아들이 말했다 that he would study hard. 이건 쓰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 맞춰서, 그래서 얘하고 얘 이렇게 묶어서 문법이 뭐다? 시제일치라고요. 그럼 이거를 화법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he said 심표 쌍따옴표 I will study hard가 되는 거야. 걔가 그 당시에 I will study hard,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 직접 걔가 말하는 스타일 그대로 하면 쌍따옴표 안에 I will study hard가 되고, 이렇게 하면 시제 일치를 I will이 he would로 바뀌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이란 종합예술이다. 해석능력, 됐습니까? 시제 일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말하다 중에서 뭘 써야 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그대로 전달하면 직접 화법이고요. 쌍따옴표 사용해서 그 사람이 말한 걸 그 마치 녹음기로 트는 것처럼 글로 써서 보여주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 그걸 내 입장에서 다시 전달하는 거, 내 입장으로 번역해서 다시 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화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Andy says I'm happy. Andy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Andy가 무슨 시제 말해요? 시제 말하죠. 무슨 시제 행복하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Andy says that he is happy가 있는 거죠. Andy가 말합니다. 그가 행복하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사과 문법 4학년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은 무엇인가? 10분 정도면 개요를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은 뭐냐 하면, 이것도 약 뭐 모든 게 다 뭐 비슷하지만 약간의 해석 능력은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봐. 아니 우리말로, 우리말로 일단.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넣어서 너 어디 가는 중이니는 잘 알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는 I don't know 잖아. 됐습니까? 이 두 개를 합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래다 듣고 싶어. What? 앞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형태가 일단 I know, 아니 좀 미안, I don't know about it이란 말이야. I don't know about it. 그럼 얘를 채배로 잡아갖고 와야 돼. 그쵸? 잡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 나는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는 건 얘는 묻는 말 맞았지? 그쵸? 묻는 느낌 들지? 근데 이거 물론 내용은 묻는 게 맞지만 묻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 그쵸? 얘는 묻는 말이고 묻는 느낌이 드니까 묻는 느낌의 어순을 썼어. 어순을 썼다고. 묻는 느낌의 어순을 썼다고. 얘는 묻는 말은 맞지만 묻는 느낌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I don't know where you're going.
이게 간접 의문이에요. 되게 쉽죠? 그쵸? 쉬워, 맞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맞습니까? 오케이. 왜냐, 문장 전체, 자, 이게, 여기도 주절과 종속절로 날릴 수 있는데, 이 녀석이 뜻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얘는 그대로 유지되잖아. 얘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지금 이 녀석을 보고, 이 녀석을 보고 무슨 절이라고 그래? 주절이라고 한다고. 그쵸? 근데 얘는 이런 뜻에서, 이런 뜻으로 변질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슨 절이 된 거야? 종속절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문장 끝에 쓰는 문장 부호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주절을 따라가는 거야? 종속절을 따라가는 거야? 주절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 뭐로 바뀌겠다? 그렇죠. Can you tell me? 자, 왜 하고 마는 말하다 중에 tell이냐 하면 이거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A에게 B를 말해달란 얘기잖아. 그렇죠?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하고 마는 말하다 중에 tell. 그래서 여기 모두 바꾸겠다.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going?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맞았다 이러고 있으면 딱밤 맞게 딱 좋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아이고야 미안. 지금 여기도 물음표가 있고 여기도 물음표가 있는데 1번 물음표가 온 거야? 2번 물음표가 온 거야? 그렇죠. 주절을 따라간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거. 묻는 내용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묻는 것도 묻는 거고 느낌도 묻는 거라서 are you 했다고. 그렇죠? 근데 얘는 얘가 문장을 지배할 수가 없어. 여기에 where are you 이러면 여기에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물음표를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배하는 건 얘가 지배해야 된단 말이야. 야, 여기 물음표 내 거 갖다 놓을 테니까 네 건 치워 이랬어. 그러니까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는 걸 보고 자, 간접 의문 쉽게 얘기하면 뭐다? 묻는 느낌이 드는 말을 묻지 않는 느낌이 들게 바꿔서 문장 속에 집어넣는 거. 네. 종속절로써. 그게 간접 의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렇죠. 아, 쉽다니까. 그렇죠? 어차피 쉬워요. 별거 아니야. 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 있냐? 요런 건 주의해야 돼요. 야, 누가 그 잘못 깼어? 시제는? 현재. 과거겠지? 아. 그 다음에 나에게 말해라? Tell me.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말로 먼저 쓰면 나에게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를 말해라 가 되겠죠? 네. 그러면 tell me who the window. 아이고야. 자, 이거 뭐가 뭐인 의문문?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에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은 어순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대로 넣는다고. 애초에 안 바뀌었어.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또 바꿈처럼 막 얘를 막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시고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됐습니까? 이건 남았네. 그 내용 나오는지.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은 안 하겠지 설마.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요. Do you know 더하기 Where does Jason come from? 해서 너는 아냐 하고 제이슨 어디 출신이니 합시니까 너는 제이슨이 어디 출신이니를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 그렇죠? 묻는 느낌 없어요. 인지를 아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Do you know where Jason comes from?
묻는 느낌이 들던 걸 묻는 느낌 안 들게 바꾼대. 됐습니까? 10조? 10조? 이 정도까지만 다르면 참 좋겠는데. 어떤 나쁜 새끼들이. 거기 니네 거기 저쪽에 저쪽 그 산 넘어가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거기 막 그 가가매 같이 생긴 사람도 있잖아. 걔들 모여갖고 뭔 짓 하는지 알아? 드디어 얘한테 뭐라 그러냐. 얘가 1번이게, 2번이게, 3번이게 이릅니다. 됐습니까? 별거, 아니 뭐 별거 아닌데. 그거 뭐 훈련하면 뭐 1번인지 3번인지 뭐 2번인지 3번인지 다 압니다. 그런 것도 다시 말하면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좀 이따가 나오게 될, 여러분이 이때 강조구문이 끼어 있거든. 이때 강조구문에 대 대신 사용된 where인지 이런 거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 개인 거예요. 이때 강조구문 뭐 별거 아니야. 그것도 별거 아니야. 뭐 이때 강조구문 미리 살짝 얘기하면, 나는 어제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다, 이런 문장을 바로 공원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어요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야. 쫄지마.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